안녕하세요. 살아있는 감당구의 레슨 넥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화면에서 보이는 선수가 누구냐? PBA 카시도 코스타스 초대 챔피언입니다. 머리 힐끗힐끗 보이는 이 선수 누구냐? 아주 시스템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스타일의 파파 콘스탄틴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친구들 영상을 제가 연습공 그리고 연습하는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제가 한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그 빌리어즈 TV 초창기 제가 이제 그 김규식 해설위원과 이제 같이 해설을 조금 했었어요. 근데 거의 뭐 한 반년 하다가 사실 잊혀졌죠. 아, 지금부터 우리 선수들, 이 그리스 선수들은 각자 한 큐 치고 다른 선수 턴을 해가지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수들의 해설을 제가 왜 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한 선수는 굉장히 감각적인 스타일의 공을 구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한 선수는 시스템에 굉장히 의존을 해서 치고 있는 선수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도 회전이 굉장히 많이 준 상태에서 지금 공을 구사를 했는데 지금 비껴치기도 아마 힘 조절을 한번 보세요. 자, 1목적구 빨간 공을 아마 센터 포지션을 할 겁니다. 이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약간 센터에다가 이제 4구당구로 치면 이제 공을 모아서 세리를 친다고 하잖아요. 막 1000당구, 2000당구 막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그런 스타일로 공을 구사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엎드리면 1목적구가 어디로 갈지 어느 정도 네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그리고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게 당점을 하단 당점을 주고 굉장히 많이 치거든요. 지금도 한번 보세요. 다음 공이 어떻게 나오는지. 네, 또 대회전 아니면 옆돌리기 포지션이 나오죠. 지금 파파 콘스탄틴 주워먹고 있거든요. 지금 포지션이 너무 잘해놓으니까. 그리고 지는 어렵게 줘.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이게 이 영상이 이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와 파파 콘스탄틴이 굉장히 컨디션이 저조할 때 친 연습 경기예요. 왜냐하면 2주 기간 동안 호텔에서 격리가 되고 오자마자 경기 그 몸풀기 영상을 찍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미스한 부분들 그리고 컨디션 저하로 못 맞춘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잘라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두 선수의 치는 스타일이 너무나 달라요. 네, 파파는 약간 이제 회전력을 많이 주고 그리고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는 이제 당점을 많이 주고 치는 것보다는 약간 하단 당점을 이용을 하고 이제 큐 스트로크를 쭉쭉 밀어주는 그런 스타일로 공을 치고 파파는 네, 아주 정직하게 눌러주는 스타일의 공을 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면서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예술구 같은 공을 쳤는데 이 선수가 지금 왼손으로 친 거예요. 원래는 오른손잡이야. 오른손잡이로 세계대회 두 대회를 우승을 했고 이미 뭐 준우승도 여러 번 했던 선수인데 사실 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왼손으로 바꾼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어땠냐면 사실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오른손으로 공을 치면 뭐 팔부터 온몸 그리고 머리까지 계속 떠는 모습을 보게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인간 승리죠. 그리고 왼손으로 바꿔가지고 재작년에 이제 12월 달에 그 서울 월드컵 경기에서 결승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정말 멋있었어요. 그때 막 눈시울이 아주 저도 눈물이 살짝 나더라고요. 너무 감격적이어가지고. 근데 지금 왼손으로
가가지고 또 PBA 그 프로 대회라는 곳에서 첫 대회 초대 챔피언을 먹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엄청난 또 드라마가 연출이 됐던 것입니다. 자, 다음 편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